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늘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무기들이 많이 돌아왔죠. 그리고 이 무기종 만수우자들이 궁금한 헨켄도 있는 것 같아요. 120헨켄은 어제 너프를 받았어요. 관란과 무례한 같은 데미지 증가 속성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투탭이 불가능해졌어요. 적어도 그 속성 한 스탯으로요.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 120헨켄으로 투탭을 하고 싶은 수우자분들에게는 시끄러운 자장가를 추천할 수 있어요. 이 무기가 특별한 데미지 증가 속성으로 드랍되었어요. 이 무기를 파밍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파밍하기가 다행히 아주 편하고 쉬워요. 탈로 가서 마법 부여의 강단에서 암몽 정수 중 장인성의 정수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암무 헨켄으로 50킬과 2000 구역 같은 활동을 끝난 다음에 헨켄 하나를 얻을 거예요. 그럼 시끄러운 자장가를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공격적 프레임 무리무기입니다. 스탯은 이렇습니다. 충격 92, 싸거리 58, 안정성 25, 조작성 32, 제작전 속도 31, 그리고 탄창은 8개 있습니다. 조준 지번은 60, 줌은 14, 그리고 판동 방향은 수직입니다. 흔들림 없는 손이란 헨켄과 비교해보니 흔들림이 스탯에 좀 더 좋겠지만 그 헨켄을 좋은 걸로 파밍한 것이 훨씬 더 어렵죠. 그리고 그 헨켄의 데미지 속성이 너프당해서 자장가를 선호합니다. 충혈과 탄생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기마 유저들이 싸그리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망치 탄조 강성과 정물 조준 탄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합은 싸그리를 76으로 버프시켜요. 패드 유저에게는 싸그리보다 안정성이 좀 더 중요하니까 망치 대신 소구경도 좋아요. 그리고 정물 조준 탄약 대신 전술 탄창이 드랍되면 바로 카라바로 짐합시다. 그 탄약도 안정성, 탄창, 그리고 재장전 속도 3가지의 스탯을 버프시켜서 나쁘지 않아요. 첫 번째 속성으로는 좋지 않은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집중, 터널 시야, 과잉, 슬라이드 사격, 가열, 그리고 이동 표적이 있어요. 제가 이 영상에 쓰는 버전은 집중이 있어요. 그리고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속성 중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속성이 있는 헨켄은 많이 없어요. 강기스의 유한한 충격기 많은 이 속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 속성이 다 좋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입장으로는 집중이 제일 좋아요. 두 번째 속성은 좋은 옵션이 많이 없어요. 광폭, 아드레날린 중독자, 삼투력, 폭풍의 눈, 사회상 탄창, 그리고 원천이 있어요. PvE에서는 광폭이란 원천이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 헨켄을 시장에서 쓰고 싶죠? 사회상 탄창은 당연히 최고입니다. 사회상 탄창으로는 재장전한 다음에 여전히 투탭이 가능해서 120헨켄 중 자장가를 시장에서 제일 많이 보이게 될 것 같아요. 특히 파밍하기가 이렇게 쉬워서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전 이 무기를 마음에 들어요. 메타가 될지 아니면 120 너프 때문에 수호자들이 140헨켄을 더 많이 쓸지 몇 주 후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밍 잘 되길 바랍니다. 이 헨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모르신다면 전 디스코드도 있어요. 놀러오세요. 저는 가끔 생방송도 해요. 데스티니 제일 많이 방송하지만 가끔 다른 게임도 합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목적은 연말까지 구독자 만분에 도달한 것입니다. 아주 아주 이루기 어려운 목적입니다. 이루기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계속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해줍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저한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셨구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